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25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일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1.7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2.50%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2.88%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도 1.61% 하락했거든요. 자, 미국이 국채금리가 장단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단기금리 3개월물이 1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는 그런 월물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더 높게 마련인데 그것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경기 침체 신호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고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 방송에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러한 부분들이 미 연준에서 FED에서 금리 동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유럽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유 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일부분 미국이 수입 관세 지속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금리 동결을 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경기가 시원찮다 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 피보나치 지금 표시해 놨는데요. 미국이 최근에 3개월 가까이 강한 반등했습니다. 2개월을 강한 반등을 하고 이제 3월에는 왔다갔다 하는 횡보권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큰 폭으로 낙폭을 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단 말이죠. 마이너스 1.4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3247계약 선물 매도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장 초반에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자, 콜 옵션 50% 정도 반토막 났고요. 풋 옵션은 뭐 100% 가까이 더블로 수익 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보니까 거의 바라보고 있는 모든 종목이 거의 팔아요. 야, 참.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다 팔고 나왔는데 이거 뭐 실합니까? 어쨌든 모든 전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이번 주 전망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다면요. 자, 여기 20일 위를 조금 흔들흔들은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자체는 괜찮았단 말이죠. 외국인도 이틀 동안 근 1조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로 상방량 기대해봐도 되겠다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폭락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처지는 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데 여기 추세선이 있죠. 저점과 저점을 상승 추세를 이렇게 쭉 껐는데 이 상승 추세는 지금 현재 괴를 60일 이평선 그리고 밑에 바로 밑에는 또 120일 이평선이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 2138 정도, 2134 여기 정도는 지켜주면 좋겠다. 여기 개 바닥 출발해서 여기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끌어올리는 양봉의 모습, 이렇게 양봉의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그렇게 좀 돼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이제 처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726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여기처럼 개바닥에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오늘 양봉으로 오늘 장을 좀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전 종목이 낙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그래도 전일 상승폭 반납하는 정도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 남북 간에 그러니까 북미 간에 날선 발표들이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진 않다. 그래서 남북경협 앤드 건설주는 반등의 조짐이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낙폭 과대인 상황이 아니냐 해서 일단 접근한 상태고요. HLB 생명과학, 이게 최근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공매도 과열로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1위에 막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이거 없습니다. 자, 상승 추세 전환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처지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황 봐서 적절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접근했던 모양들이 다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들어갔는데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20만을 지켜야 되는데 20만은 깨지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19만 3천을 지키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배열이고요. 자, 바이오 쪽이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합니다. 뉴스 하나 있네요.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미국에서 유독 힘못 쓰는 까닭은 유럽 S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더딘 점유율 상승세를 보인다. 오리지널 약값을 뛰어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약값이란 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약을 뛰어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들의 입지가 보다 넓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 미국에서 좀 더디다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장모님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빨간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전부 파래요, 거의. 두개딱 빼고, 아, 두 개는 더 됩니다만. 아, 여기 보이는 거좀세개 빼고 전부 팔았습니다. 야.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좀 암담합니다. 그것도 뭐, 우리나라 자체 악재라든지, 뭐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해외 악재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예요, 사실. 미국 올라갈 땐뭐 놀러 가고요. 미국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그동안 상승폭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낙폭이 어디까지 빠질지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자, 바라기로는 듣는 사람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데리고 올라간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책임지고 좀 낙폭을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또 가지 계시는 분 계실 테니까 너무 그렇게 표현하면 좀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금 아무래도 바스켓 안에 있는 업종 대표주들 군에 있는 종목들 골고루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게 치우치지도 않고 골고루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부지런하게 또 싫어요 눌러주시고 가셨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죠? 참 부지런해. 자, 장 시장하고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자, 최근에 선물로 상당히 지수를 흔들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낙폭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락 출발한 것은 하락 출발한 것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반등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강보합 약보합이거든요. 추가 하락은 현재는 미국 선물로서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시장 1% 이상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37% 하락. 자, 여기 저점 구간 있죠? 2152.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추가적으로. 여기만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코스닥은 많이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26. 여기 라인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희 빠른 반등, 강한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추가로 더 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 외국인 175억 매도, 기관 100억 매도, 죄송합니다. 코스닥 29억 매수, 선물을 1285계약 매수하는 모습은 현재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현재는 양호한데 이것을 끌어당겨야 돼요. 다행히 프로그램 매수세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종목 그래도 잘 버티내고 있어요. 잘 버티내고 있습니다. 보합권으로 오뚜기하고 HLB생명과학 유지 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빠른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선물을 외국인이 안 던져요. 선물로 지수 방어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선물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그나마 나아요. 끌어 당기면 됩니다. 야. 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 낙폭 좀 있고요. 나머지 골고루 낙폭 있습니다. 통신주만 약간 강세. 나머지 수소차 오늘 강세 보이고 나머지 골고루 약세입니다.
추가로 돈 밀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 외국인 매도세가 막 천억, 이천억으로 빠른 시간에 늘어나는지 여부 잘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지수 낙폭에 대비해서 매도량은 규모는 현재는 크지 않습니다. 자, 시장이 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참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자, 상황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플러스 전환했고요. 오뚜기 보합권이고
다행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봐라. 근데 저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저점을 깨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이틀 동안 1조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밑으로 확 대밀어 버리면 본인들 이틀 만에 1조 산 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렇게 그 부분에 희망을 일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매도 규모가 안 커요. 117억, 100억 지수가 지금 1.4% 빠지는데 이게 지금 벌써 저번에 지수 상승할 때는 이게 10분 지났는데 막 800억, 900억 매수를 했거든요. 이틀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물론 그러면서 또 흔들흔들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선물을 좀처럼 밑으로 꼽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기대해보고 양봉으로 시연해야 됩니다. 양봉을 만들어내야 돼요. 위로 땡겨올리면서. 그렇게 되려면 선물을 개인이 하방향으로 계속 더 베팅을 해주고요. 현재 콜옵션 들어오고 있는데 풋옵션을 막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 옵션은 월물 초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는지 여부 잘 살피면 좋겠는데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80억, 200억 규모로 양대 시장 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양호하다.
무섭죠. 아, 참 기분이 별로예요. 왜 별론가?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체력에 짜증이 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빠른 반등세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시장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다. 자,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뭐 비밀님하고 자원님은 계속 지금 들어오 계시고 정훈님, 힐링님 다뭐 우리 채팅방에서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선물을 그죠? 13,000계약 가까이 그죠? 샀다가 팔았다가 7,000계약 규모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완전 흔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악재 때문에 갭 하락하면서 훅 빠졌어요. 여기 저점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만약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양봉으로 만들어낸다면 플러스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나마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쳐져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빨간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 말은 시장이 이제 턴 위로 좀 땡기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업종 대표주 군으로 체크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빨간 게 조금씩 보여요. 그래도 통신주가 오늘 좀 강하네요. 강해봤자 이거 통신주는 별로였거든요. 그죠? 수소차가 와 초강세. 엔터 쪽으로 강세. 빨간 게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빨간 거두개 보여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수 업종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수 상위에 있는 업종 상위에 있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흔들리 버리고 시장이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빠른 속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오뚜기는 5분 봉상에서는 턴할수 있는 모양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자, HLB도 조금만 HLB 생명과학도 조금만 더 힘내고 공매도 이거 과열 종목이니까 그죠? 공매도 금지시켜 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내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네요. 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 오늘 하루 공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매도 계속 넣는다면 별로 좋진 않겠죠.
자,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 좀 매수하던 것을 한천 계약 정도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현물 매도세 코스피에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자, 미국 다우 선물 0.414% 하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3% 하락. 하락폭 조금 아까보다 느려나가고 있는데요. 자, 긴 흐름으로 보면 물론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 오름폭을 한번 보십시오. 오름폭을. 오름폭을 보면 그죠? 조정 다운 조정을 크게 안 받았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조정 살짝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지수의 흐름에서는 미국은 문제는 없는데 주변 국가들이 같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코스피 지수 여기 60일 위에서 지금 지지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죠? HLB 생명과학은 외국계 매수에서 살짝 잡히고 있는데 아모레 퍼스픽도 외국계 살짝 잡히고 있고요. 한화케미칼도 잡히고 있네요. 오뚜기도 잡히고 있고요. CJ ENM하고 현대건설 좀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갭 하락 이후에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행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선물을 확 밀었거든요. 1200개 가까이 밀었어요. 1700개에서 그죠? 500개니까 1200개 이상 밀었거든요. 만약에 더 밀면서 이것을 깬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여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반등시도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코스피를 저점을 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매도 규모는 낙폭에 대비해서는 크진 않아요. 274억 외국인 거래소 매도, 기관 213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115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08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기관 외국인 동의 매수 중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살짝 손바뀜 하고 있는 중이다.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같이 바이오 쪽 같이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비교적 크게 낙폭 없으니까 여기가 좀 뻘겋게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같이 HLB 생명과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소차가 나릅니다. 그동안 낙폭 컸던 엔터테인먼트 주도 반대 반발 매수세가 있는 겁니까?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씩 빨간 불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자, 지켜보시죠.
자, 시장은 아직 혼조세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 기관 매도세, 코스피에서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매수세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우위긴 한데 매수 우위긴 한데 좀 처지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80억 규모, 코스닥에서 120억 규모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좀 처지고 있어요. 자, 선물. 외국인 다시 조금 더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반드시 2152 반드시 지켜야 돼요. 733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상승폭 최근에 컸던 전기전자 쪽을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세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골고루 매도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 남북경협, 게임, 음식료 쪽으로 비교적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그동안에 좀 낙폭 컸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매수세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북경협 쪽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현대건설 매수세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선주하고 통신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대거 매도하면서 약세 보이던 업종들 약세 보였던 조선주 쪽으로 약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주 낙폭 컸던 통신주가 매수세 들어오고 수소차가 오늘 테마를 이루면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경협도 비교적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JYP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 YG는 뭐 기관 외국인 팔기 바쁠 것이고요.
낙폭과대다 이겁니까? 기관 외국인 조금 들어오긴 들어와요. YG 엔터도. SM은 수급이 영안 좋아요. 자, 중국 화장품 계통으로도 최근에 많이 상승폭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큰 하락폭 아닙니다. 자, 하락폭은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3%대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차익 실현을 뭐 잘했다 할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비밀님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삼성전자 매도했습니까? 아마 방송에서 제가 매도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아침에 던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참, 그건 잘했네요. 그죠? 그래도 뭐 시장 낙폭에 대비해서 1% 정도권으로 마이너스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현재 주력이 현대건설하고 HLB거든요. 이두 개가 60%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10%씩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적당하니 반등하면 상관없고, 현대건설하고 HLB만 가면 현대건설은 지금 약간 플러스권인 것 같고, 여기 살아있으니까. 그죠? 좀 뒤에 늦게 산 사람은 아직 마이너스권인데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닌 것 같고, 건설주는 반등 가능한, 지금 조짐 반등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처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남북 경협도 약간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HLB 생명과학 이것도 이제 바이오가 좀 돌아서야 되고, 오늘은 공매도에서 자유로운데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공매도 가능할 때또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일 아마 주주총회로, 아까 뉴스에 봤는데 주주총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등 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바이오가 한 타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바이오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인데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그죠?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오른 게 지금 당장 별로 없기 때문에 순환매 한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HLB생명과학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현대건설은 전일 기관외 국인 쌍끌이 돌았습니다. 최근에 기관에 관심이 있고, 그죠? 아모레퍼시픽도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지지권이고, 하나케미칼도 외국계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뚜기도 외국계 좀 들어오고 있고, CJ ENM은 조금 아니긴 합니다만, LG 디스플레이 아직은 안 무너졌죠. 2만원권을 지키면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말한 거 맞죠? 시장 상황에 비하면 2% 뭐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권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뭐 완전 마지노선. 19,800원까지만 지켜주면 큰 무리 없는데, 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강세,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세 유지 가능한 겁니다. 코스피가 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야, 약간 처지려고 하는데 처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외국인이 살 땡기고 있어요. 야, 1700개 가까이 던졌었네. 와, 여기 꼭대기 대비하면, 그죠? 다시 땡깁니다. 땡겨줘야 돼요. 그나마 개인이 매도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물.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 하이닉스가 매도세 심해요.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 빠지고 있고요. 아, 지수 밑으로 밀리려고 하는데 다행히 선물을 기관 내고 같이 땡기고 있어요. 여기 밀리려고 하는데, 그죠? 밀리려고 하는데, 기관 외국인 다행히 선물 땡기고 있어, 같이. 그러면, 개인이 쭉 밑으로 더, 매도세, 여기 선물 매도세 더 늘어나가고, 2,00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고, 기관 외국인 그거 방어한다고, 그래도, 아, 받아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1,600개 막 때려버리면, 밑으로 박살납니다. 조그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1조 가까이 외국인이 샀어요.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장 흔들어 대면서 매수를 했어요. 장이 흔들릴 때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체는 하방을 본다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흔들면서 이거 2000계약 1000계약인데 사실은 이거 장 중에 7000계약 그죠? 여기는 13,000계약 샀었고, 그 다음에 뭐 7,000계약으로 막 흔들고 그런 상황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현물을 어떻게 했다? 현물을 그래도 사줬어요. 1조 가까이. 1조가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거 하나 지금, 비빌 언덕은 그거 하나뿐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래도 시장을 완전 하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희망을 걸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 아, 외국인이, 아, 1조 가까이 샀던 거. 그에 반해서 기관은 던졌거든요. 아, 삼전. 자, 현대건설 빠르게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강한 상승세,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호떡이는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무거운 종목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건설주가 반등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 전환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전일 2% 올랐는데 시간 내에서 2% 그대로 뺐었거든요. 그거 다시 땡겨 올리는 걸 봤을 때는 저점 메리트가 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버스피가 저점 깨고 있어요. 아, 미국 선물이 많이 빠져요. 0.5 빠지고 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0.7 빠지고 있어요. 야. 외국인이 선물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기관이 받아주곤 있어요. 선물마저 패대기 쳐버리면 끝장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저점을 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갑자기 확 밀리네요, 그죠? 미국 선물이 지금 시원찮아요. 지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 더 넣었는지 여부 자책하시고, 빠르게 저점을 회복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중국 시장 10시 반에 열릴 텐데, 중국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잘 살펴보시고,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일 텐데, 상황 잘 우리 판단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 넣을 때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